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땡큐 책입니다. 지루함의 심리학. 일단 심리학 책이라서 바로 써먹을 것도 많고 재밌고 유익한데 왜 완전 땡큐냐? 그냥 저자분의 노고에 땡큐라는 거예요. 이 책은 330쪽이어서 이 자식 만만한데? 그런 책이면서 미주랑 참고문헌이 합쳐서 거의 80쪽이에요. 엄청 밀도 있는 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책은 그냥 읽으면은 시간을 많이 아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지루함이 뭐냐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 지루함은 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수에 밀려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는 코르크 마개는 행위자가 아니다. 아, 난 이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해안에 닿기 위해 해류를 거슬러 노를 젓는 낚시꾼은 행위자다. 코르크 마개는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지만 낚시꾼은 정할 수 있다. 코르크 마개는 의사가 없지만 낚시꾼은 해안에 닿고 싶어 한다. 코르크 마개처럼 살면 삶이 지루해진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 관심을 쏟을 대상을 찾고 거기에 몰두할 때 주체성이 형성된다.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주체성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코르크 마개가 아닌 낚시꾼이 되어야 한다. 지루함은 바로 행동하라는 신호다. 여러분, 지루함은 뭐냐면 여러분 욕구는 있는데 뭔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욕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번에 이 심리학 책을 통해서, 지루함의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루함이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지루함의 이걸 해결하거나 원인이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결국엔 거기 핵심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통제성이에요. 어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진짜 예를 들어 단순 반복 행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제성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좀 이걸 주체적으로 한다고 갖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걸 내가 정말 하지 못해서 한다고 느끼면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생산량이 달라져요. 이게 되게 핵심적이네요.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이 주체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주체성을 갖기 위해 그 통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정말로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지루함 신호를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지루하지 않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질문하는 것이다. 아, 지루한 게 싫어. 그럼 지루하지 않는 삶이란 도대체 뭐야? 어쩌면 전혀 지루하지 않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연구해보니 그런 삶을 바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루함이 사라진 삶에는 무관심과 무기력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 지루하지 않는 삶이 무관심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듯한데, 지루함과 무관심이 서로 비슷한 의미처럼 여겨지는 탓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참여하지 못한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심리 상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이다. 무관심한 사람은 참여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롭다. 정의에 따르면 무관심은 소파 위에서 뒹구는 행동처럼 의욕도 도전의식도 없지만 그 상황을 개선할 생각조차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루해하는 사람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어딘가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지루함도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즉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유발되는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자극한다.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해 이런 삶은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삶이나 다름없다. 그냥 무관심과 무기력은 지루함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루하다는 거는 생각보다 긍정적 신호가 뭐냐면은 최소한 뭘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이 뭐냐면은 진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체성이 핵심이고, 내가 주체성이 생기려면은 통제력이라는 소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왜 자꾸 지루해지냐. 한동안 뇌 손상 환자를 치료한 임상이들은 환자들이 자주 지루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뇌를 다치셔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도 계속 지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조절 및 통제 능력 손상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고 생존한 사람들의 지루함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10대 후반 자기 조절 및 통제 기능이 잘 발달하면 성인기에 접어드는 순간 지루함을 느끼는 정도가 급감할 것이다. 또 우리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뇌 발달이 완결되고 한참 후까지도 지루함은 꾸준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게 뭐냐면은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인지능력이 발달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루함이 몰려오는 거고, 나이 무신 분들은 인지능력이 퇴화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몰려오는 거고, 지루함의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10대 때 절정으로 갔다가 20대가 되면서 이게 훅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지루하면 60대 때 올라오는 게 왜 올라오냐? 그래서 여러분 독서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60대 때 안 지루하게 살려면 지금 뇌를 말랑말랑하게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뇌가 가소성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때부터 뇌 기능 저하가 오니까 내 통제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황당하게 지루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설상가상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또 환경은 뭐 40대, 50대까지는 일도 하시면서 근데 이제 은퇴하게 되면 더더욱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찾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합쳐지니까 지루함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지루할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먹는 일에 몰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한다. 어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단조롭고 지루한 영화를 1시간 동안 보면서 100칼로리에 달하는 M&M 초콜릿을 먹었다. 반면 재밌는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그 반만 먹었다. 주목할 점은 지루할 때 보인 섭식 행동이 다른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건강에 나쁜 간식거리를 먹는 경우는 지루할 때뿐이었다. 아 이건 진짜 나도 동의해. 지루하면 아 입이 심심한데 이 말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니까 재밌잖아요?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갑자기 지루함이 뭐 쓰레미처럼 몰려오진 않겠지만 상관관계가 높다고 이제 말해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내가 지루해졌어.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나쁜 것만 먹게 돼. 공부 안 해서 주체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또 지루함이 몰려와. 그럼 나쁜 것만 먹게 돼. 나쁜 것만 먹게 되니까 사람이 또 무기력해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위기이자 기회인 거예요. 앞부분은 지루함이 긍정적인 게 있지만 지금 부정적인 게 나온 거잖아. 지루함이 오면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잘못 방향이면 이렇게 가는 거고 막 그냥 뭐 쓸데없는 곳에서 먹고 가거나 실제로 여기 보시면 범죄 같은 경우도 지루함 때문에 오는 경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은 사회적 관계를 더 왜냐면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누군가 함께하고 뭔가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된다는 것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지루함이 그 악순환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가 맞아요. 있고 이거를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공부라는 거. 왜?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은 여러분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장 동안 지루함에 대해서 주구장창 파다가 마지막 9장에 대해서 몰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책의 백미예요. 지루함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몰입이 뭔지 제대로 알려줍니다. 마지막 한 장에서. 시원합니다 아주. 지루함의 솔루션으로서. 네 아주 시원합니다 진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일정 수준에서 깊이가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 1cm 1mm 나가는 거는 엄청 많은 게 그래. 투입이 되어야 1cm 1mm 나가는 건데 이게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루함만 한 권에서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지루함만. 지루함이 도대체 뭔가. 다양한 사례도 나오고 되게 좀 체계적으로 파고 심각한 내용 심각한 내용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어떤 미국에서 연쇄 살인마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루해서 그랬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지루함이라는 키워드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 번쯤은 입에 꼭 나오는 키워드인데 그냥 평생을 달고 가는 키워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깊게 파본다? 이런 교양 수업이 없죠. 아무튼 너무 좋은 책이었다. 그 다음에 완전 땡큐 책이다. 수준은 높은데 얇다. 그래서 진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한다.